예, 저는 수원에서 점집을 알고 있는 금화당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이 우승을 맞춘 이명웅 씨 있죠? 네. 이 이명웅 씨가 나온 이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 채널이 좀 대박이 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이명웅 씨 거기서 가장 좀 인기 있는 이명웅, 이찬원, 영탁 이렇게 세 분이 이렇게 1, 2, 3등을 차지했는데 네. 그래서 이명웅, 이찬원, 이 영탁 이 세 분 중에 네. 왜 앞날이 가장 좀 밝을까에 대해서 이 세 분의 사주를 한 비교를 한번 해주세요. 이명웅 씨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이명웅 씨는 5월 5일, 91년 5월 5일. 91년 5월 5일. 네. 이게 그 이명웅 씨고요. 네. 그다음 영탁. 영탁 씨는 본명은 박영탁이네요. 네, 83년 6월 23일. 23일이요? 네. 네. 그리고 이찬원 씨. 이찬원 씨는 본명 이찬원 맞으시고 96년생이시네요. 9월 21일이요. 야, 음력. 9월 21일. 20. 이명웅 씨가 저는 모르겠어요. 자꾸 이명웅 씨 사주를 보면은 자꾸 눈물이 나요. 참 그동안 고생고생 해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올해 이분이 사주의 운이 들어와서 이거를 이 우승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우승한 만큼 많은 선행을 많이 할 거예요. 알게 모르게 이게 자기가 어려웠던 만큼 그분들에게 많이 도움을 줄 거예요. 크게는 못 줘도 조금 조금은 주니까 이분이 좀 가장 좀 밝아요. 그리고 영탁 씨 83년생이죠. 이분도 올해 운이 들어왔습니다. 운이 들어와서 이분도 사주는 괜찮아요. 네. 근데 욕심만 조금만 버리면 되겠어요. 네, 욕심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동안 이분도 영탁 씨도 이게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고 지친 부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도 조금 더 욕심만 버리면은 이분이 되겠어요. 이찬원 씨가 이분은 머리가 상당히 잘 돌아가셔요. 돌아가면서 올해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아요. 올해는 안 좋아요. 내년에도 조금 안 좋은데 이분이 조금 뒤처지는 부분이 있네요. 세 분 중에 이분이 가장 좀 뒤처져요. 이분이 자기 머리를 트롯으로 계속 쭉 밀고 나가야 되는데 밀고 나가다가 제가 볼 때는 살짝 다른 쪽으로 약간 머리를 돌려요. 그러면서도 다시 트로트계로 돌아오는데도 조금 그게 좀 힘듭니다. 이분은 지금 팬들이 있는데도 조금 이분이 좀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돼요. 그러면 이명웅 씨, 영탁 씨, 이찬원 씨 세 분이 있잖아요. 네. 사주로만 봤을 때는 어떤 분의 사주가 제일 좀 사주로 봤을 때요. 저는 이명웅 씨보다 이 영탁 씨가 사주가 좋아요. 이분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많이 울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좀 많이 냈는데 그 욕심만 조금만 내려놓으시면은 괜찮습니다. 잘 이렇게 풀어나가실 분이에요. 조명받고 자기가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를 되게 좋아라 해요. 근데 이 영탁 씨가 욕심만 진짜 욕심만 자꾸 욕심이 나오는데 이 욕심만 좀 버리면은 잘 될 거예요. 이명웅 씨 팬들 앞으로 트로트계에서 잘 나갈 수 있게 팬들이 많이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영탁 씨도 지금 많이 힘들고 이분도 팬들 여러분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그리고 이찬원 씨 이분은 좀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팬들이 한 분 한 분 만약에 떠난다 그래도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부분에 대해서 다가오는 부분에서 잘 이끌어 나가시면 될 거예요.